私はナビゲーションコンピューターアスラーだ。それにしてもなんというひどい運転の仕方だ。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최근에 ChatGPT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AI 기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AI 컴퓨터로 간다면 바로 이 아스라다가 가장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만의 AI 비서인 이 아스라다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핸드폰이랑 연결이 되는 아스라다 쪽 입력 출력이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아무래도 블루투스 스피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노버에서 발매된 K3 프로라는 이런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구입을 해봤는데요.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스피커 부분 그리고 마이크 부분을 활용을 해서 개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아스라다의 외형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3D 프린터로 출력이 된 상태가 되겠고요. 자, AI 컴퓨터와 연결되는 부분은 스피커와 그리고 이 핸드폰이 되겠고, 헤드 부분을 조작하는 부분은 이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아스라다의 녹색 눈 부분이 회전을 할 수 있게 되게 되는데요. 자, 그 부분은 아두이노에서 조작이 가능한 이 서버 모터를 활용하게 되겠고요. 헤드가 전체적으로 좌우로 회전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서버 모터를 활용을 해서 동작을 시켜볼까 합니다.
자, 드디어 완성이 된 아스라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그 모습과 유사하게 생겼나요? 자, 이제 외형적인 부분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선 전면부.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여러가지 참조할 자료가 많이 있어서 뭐 디자인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 후면 부분에 있습니다. 후면 부분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에서 잘 표현이 되지 않기도 하고 어떻게 참조할 자료도 잘 없기 때문에 제작을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게 되는데요. 기존에 판매되고 있던 제품이라든지 여러가지 제작이 된 3D 설계 부분을 참조를 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볼까 하는데요. 전면부의 자, 이 부분은 녹색 불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부분을 봤을 때는 우측에는 스피커가 있게 되겠고요. 좌측에는 기존의 블루투스 스피커에 사용이 되고 있던 컨트롤러 부분이 되겠습니다. 후면부를 봤을 때는 전원 스위치와 그리고 충격용 포트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전원 넣고 테스트를 해볼까 하는데요. 전원을 넣게 되면 전면부의 녹색 부분에 LED가 표시가 되고 우측 하단 부분도 LED가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에는 볼륨 출력에 따라서 소리가 표시가 되는 LED가 있게 되겠고요. 자, 블루투스에 연결돼서 사운드가 출력이 될 때는 소리의 높이에 따라서 3단계로 LED가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운드가 출력이 되지 않을 때 그대로 있으면 좀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랜덤적으로 두 가지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우선 하나는 녹색 부분의 이 부분이 회전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고개가 좌우로 회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AI 비서인 만큼 음성으로 입력을 해서 확인해 볼까 하는데요. ChatGPT에 연결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리몬의 공방에 대해서 알려줘. 아, 리몬의 공방 유튜브 채널은 주로 게임기 개조 및 수리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채널에서는 레트로 게임기부터 최신형 게임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게임기 개조와 수리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닌텐도 64, 패미컴 등의 게임기를 다루며 구독자들이 직접 따라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와 과정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채널은 약 12,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조회수는 138만 회를 넘겼습니다. 리몬의 공방의 인기는 게임기 애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고마워. 천만에요. 도움이 되었다니 기뻐요. 아, 리몬의 공방 채널이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생각보다 대답을 잘해줘서 만족스러운 그런 응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아스라다 헤드 모양으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만들어본 AI 스피커가 되겠는데요. 뭐 쓰던 핸드폰을 활용한다면 완전히 이제 AI의 비서로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기로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좋은 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개조가 있으면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시청 감사합니다.